엄마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삼촌들 저기 계십니다. 나왔어! 말꽃집 왔어. 지칩니다. 갔어 갔어. 너네 할머니는 물질 1등이고 너는 귀여미가 1등이다. 너 웃어봐. 높고 푸른 가을 하늘만큼 짙고 파란 가을 바다. 제주시 이호동 해변을 찾았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는 바다 한편에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 중인데요. 뒤로 보이시죠? 이 한여름의 왁자지껄함이 끝난 2호의 가을바다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녀 삼촌들이 새학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물질을 엿보러 왔습니다. 2호 해녀 삼촌들하고는 참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안 온 지 꽤 돼서 제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 보실까요? 가자! 5년 전 신지 씨가 사진집 작업을 하며 인연을 쌓았던 이호동 해녀 어머니들. 그동안의 안부가 무척 궁금합니다. 전보다는 조금 해녀 삼촌들 수가 줄어든 것 같네. 해녀 1호, 해녀 2호, 2호, 2호. 물질 작업이 앞으로도 서너 시간은 더 계속될 예정이라 그동안 마을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호동 골목에도 가을빛이 짙게 차오르는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들아 빨리 와. 조절조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어디 가셨소가 집에? 아, 일리에서 왔습니다. 어디 갔다 일하시고? 아, 신여서 하는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 예. 저는 저 야자수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 야자수. 그럼 저기 저 심어진 저 야자수 삼촌 거 맞지? 맞습니다. 와! 궁금증이 풀렸다. 나가 어렸을 때부터 예. 예. 이산화축에 맞지? 저게 어, 80년대부터 맞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산화니? 네, 예, 옛날부터. 얼마나 오래된 나무과 저 저기? 저희는 이제 나이가 한 70년 되실 겁니다. 70년 맞지? 예, 예, 예. 아버지 젊으실 때부터 꾸준히 해오셨으니까. 아, 그걸 기억하셔. 네, 여기 우리 같이 살았어. 옛날에는 작은 사 예, 아이언화. 여기도 났죠 여기. 여기 그. 아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컸어. 아, 동네 그럼 완전 아들 같은 사이시겠네. 큰아들보다 두 살 위 제가. 그렇지. 사업 크게 합시다. 아들, 딸, 딸들 부부를 잘해. 아름다운 이웃 풍경이다, 진짜로. 서로 서로 칭찬하고. 자, 그럼 저는 이제 또 오늘 여기저기 주악주악 할 테니까 네. 삼촌도 일자리 끝나셨으니까 호금 네. 가서 쉬시고. 네. 들어가서 삼촌. 네. 네. 이쪽으로 와봅시다, 삼촌. 보영서, 여기서. 원래 우리 아버지가 저 53년도에 예, 예. 그 야자수를 저 일본 잡지 보다 보니까 보여가지고 그분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 야자수 재배하고 싶다 이렇게 쓰니까 묘목을 보내줄게 공짜로. 일본에서?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야. 예. 일본 사람이요? 아니면 제일교포가? 제일교포 김양뿐. 사람들은 예, 근데 제주도에 원래 야자수가 있는 줄 안다니까요. 네 예, 맞습니다. 그건 원래 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예, 예.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신 거예요? 예, 예. 전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아, 제주도가 어떤 남국적이다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기하게 사진 찍을 때마다 저는 뿌듯해. 예.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심어진 나무 같지만 어떤 누군가가 가꾼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재배하고 열심히. 처음에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재배할 줄 몰라가지고. 요건 소천이다. 예. 소천인데 이게 와 이렇게 휘어져 있어. 낙타가 생겼다. 예. 아버지의 나무가 다시 아들에게로. 부자는 대를 이어 같은 나무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갑니다. 이 집
기억했당 또 놀러오크매에. 고맙습니다. 이제 카크라마씨. 고맙습니다. 계실자에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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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합세. 예, 예, 고맙습니다. 어느덧 해녀들의 물질도 끝나갈 시간이 됐습니다. 야, 많이 왔었는데 놀라. 어촌 게 탈의실에 오랜만에 왔네. 어, 삼촌. 안녕하세요. 조잘조잘입니다. 누구 기다리셨수가? 해녀. 왜? 아, 물건 좀 그거 떠야지. 아내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기다리셨습니까? 사람도 기다리지. 누구, 특히 그 중에서도 누구를 제일 기다리셨습니까? 할망. 할망 누구의 성함? 양계량. 양계량 어촌계장님. 어. 유명하신 분을 사모님으로 두셨다 해. 좋으크라. 좋으크라? 소라 해오면 네. 다 받아야 돼. 받아서. 그 첫날이랜 햄숙에 해서. 네. 받아가지고 조합에. 조합에. 네. 그것이 우리 어르신의 직업이라. 그것이. 물질도 아니고. 에. 어부도 아니고. 기다렸당이네. 그걸 받아서 전달해서 돈을 받아오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때 가야 돼. 막 땀남 신게 빨리 가게 마시게. 빨리 가야 돼. 아, 삼촌이 가는 게 나 없어 하면 나올 거. 그럼 빨리 가서 나오라고 하지. 아니, 시간 조금 늦게 맞지. 하여하라고. 나는 알아도 모르는 사람이 밤심해. 바당 조끝이 있질 않냐고 탈의장이 무사히 영 떨어져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래는 바다가 이까지라. 그니까. 여기까지. 바다가. 여기 인도, 앞에까지. 응, 인도까지고. 이까지 물어오거든. 그니까. 그래서 이거 해안도로 하면서 이거를 하고 매립해보니까. 바다에서 멀리만큼 떨어져 버린 해녀 탈의장. 해녀들의 바다밭 사정도 예전 같진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신발, 이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뭐 집단으로 바다에 뛰어든 줄 알크라. 이거 진짜 할머니들 고무신 여기다 벗어놓고 어디 가신 거야? 저기 다 가신 거지. 야, 조단조단. 조단조단! 예? 이 위로 올라가서. 나 없어! 나 없어, 삼촌들! 소가수다! 운전 나 없어! 아이고, 저기 승려 삼촌도 온다! 조잘조잘 와, 조잘조잘! 와! 아, 두려웠어! 젊은 사람이 뭐야, 뭐! 짊어져! 그 어른들 하는 거 안 봤노? 야, 치워, 치워, 치워. 치워. 아니, 딱 치워. 이거 아주 그만해, 치워. 칠 줄 몰라. 칠 줄 몰라. 자신의 무게만큼 때로는 그보다 더한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지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해녀들만의 내공이 있어야겠죠. 정세기 삼촌이다! 나 조잘조잘 와! 들어가, 이거. 들어가.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이건 100kg 됐다. 아, 이거 죽겠다. 어, 경계, 경계.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 울든다, 울든다. 울쩐다! 울쩐다! 말하지 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지쳐, 지쳐. 버텨, 버텨. 알았어. 무트로 나온 해녀들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소라 분류 작업을 시작합니다. 7cm 이하의 작은 것들은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사이 막내 해녀는 뒷정리가 한창입니다. 우리
막내 막내.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5천마을에 살다 보니까 여기 이 동네 맞아요? 저 초반에 아버지는 또 어부고 어렸을 때 이제 형님 삼촌들 보다 보니까 전 나이 들면서 형님과 되는 줄 알고 여자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시고 나이 들면 애녀가 되는데. 아이고 나 우리 아이 너네 갈 걸 여쭤놓고. 저도 하루에 58. 58kg. 58. 세상에. 야 이거 어디 놓은 거야? 그렇다면 막내 해녀 유정 씨는 18kg. 유정이 몇 킬로? 18kg. 이것밖에 못해요. 경희도 잘 냄새 칭찬해줘야지 욕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아들 이것밖에 못해요. 이만큼이나 잘 냄새 내가지고 뭐 튀어나온 카보댄 조금만 했어. 야 이거 이건 아니 그러니까 등대까지 가면 왜 그만 했어. 나 뭐 튀어나온 카보댄 나 짊어지게 못하니까. 경희도의 유정씨가에 잘 물려받을 것 같아요. 지가 막 그렇게 넘어 막 허나네. 뭐 우린 시집강 애기나 나고 행복하게 살랭해도 막 물질만 허캔 허니까 허리 허는 거지. 이게 우리가 또 바다에도 가입도 시켜주고 귀여워해 주세요. 망사리 태약 다 만들어 내치고 귀여워해 주게. 경은이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뭘 때는 못했제도 고람서사. 맞아. 우리 살아올 때 하고는 우리는 저 때는 막 돈 벌어 아기들 먹이고 살쟁허당 보면 욕심이 생긴데 이건 아가씨가 다 욕심이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막 욕심이 없어서 속이 터져. 속이 터져. 고단했던 오늘의 작업도 마무리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남편은 버려둥 어디 감수가 혼자서. 남편이 소라 실려서 아직 소라. 난 버려둥 가는 줄 알았지. 버려둥 추워가지. 방송 가십사에 테레비 몹사에 화요일날 보물싸움에 삼촌네 집에 오니까 오 이거 뭐 잔치상이 나온다 이제 이거 상가족과 아니 저 쉽게 난 거게 쉽게 이거 고사리도 아이고 맞죽혀 저 오는 게 오는 게 왔다 아이고 딱 잘 됐다 빨리 끝내도 오신다 얘 아니 오늘서부터 실내만 오면 실내 가줄게 졸린 건 없지만은 우리 어제 쉽게는 못 드셨어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이제야 좀 부부 같다 부부다니 예 아까는 얘 무슨 그 작업장에서 공장장과 회장님 이런 느낌. 막 싸워. 소라 받을 때도. 왜? 우리는 말치습니다. 아니면 그냥 허당받은 영영 허당 보면 넘어간지 장갑도. 걔는 전거 들어가게 했다고. 근데 삼촌이 또 외조를 해주신 거잖아. 일할 수 있게. 잘해주는 살아왔지. 이게 싸워먹도 잘해주는 게. 요런도 봤다 하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 청소 못해요. 청소 못해요. 칭찬 하나 해주세요. 뭘 제일 잘해주셨을까? 뭐 잘? 애기 잘. 손지 잘 빠져. 아들 딸 다 키웠지. 손주 팔면 다 키웠지. 그럼 아 이제 그럼 여기 물질의 상군 여기 육아의 상군 그렇게 정리하는 거는. 그리고 정리 무엇보다 5년 전에 봤던 삼촌들 그대로 아직도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나도 분발해야지 느껴. 건강하는 게. 삼촌 이거 근육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 이 남자 삼촌보다 여자 삼촌 근육이 더 딱딱해. 아, 점이 꽝꽝하다. 삼촌이 더 꽝꽝하다니까. 나랑 먼저 꽝꽝하다. 여기는 물렁물렁하고. 이제 노년의 힘은 근육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삼촌들. 그러니까 삼촌은 한 제 120살까지는 거뜬할 걸로. 또 반갑게 또 만나게 해. 자꾸 놀려오라 우리.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이어질 가고 오는 정을 위하여. 위하여. 저기 오면서 손 안 들어. 다음에 놀려오라이. 다음에 또 오라이. 가을 바다 위. 꽃처럼 피어나는 향기 짙은 해녀들의 삶. 이호동 19명의 해녀는 오늘도 바다 위에서 행복의 꽃을 피웁니다.